지금 내가 이제 점을 보는데 느껴지는 게 소름이 굉장히 많이 돋아. 소름이 많이 돋는데 그 이유를 보아하니 아빠는 큰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대. 그리고 사람들도 엄청 많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하얀 가운을 보니까 분명히 이건 의사야. 근데 아빠가 의사라는 소리가 아니야. 큰 건물 안에 들어가 계셔야 된다. 앉아 계시든 누워 계시든 하셔야 되는 사람이 맞다라고 지금 보여져. 그리고 하나 더. 자, 아빠네 내력에, 아파서 암으로 돌아가신 분 계셔요? 수술 끝나고 돌아가신 분은 계시죠? 응. 완치됐다가 돌아가신 지? 아빠도 지금 조상손을 좀 타고 있다. 그리고, 자, 나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왜 내가 어딘가 일신이 좋지 못하면은 조상손을 타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지만은 사자가 지금 올랑말랑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와. 사자라는 게 뭔지 알지? 저승사자 얘기하는 거야. 그게 보여요. 그리고 아빠, 뭐닌거 맞고 이런 거 있어? 그런 것도 보여. 뭐, 몸에다가 뭐, 바늘을 많이 좀 꽂고 뭘 해야 된대. 그러고 있어요. 그렇대. 지금 현재 그러고 있다고. 그러고 있어? 어떻게 뭐, 차도나 이런 거는 좀 있으셔? 차도는 좀 많이 보지요, 지금. 아빠 몸이 버틸만 해? 뭐 내가 뭘 어떻게 뭘 해드려야 될까 봐드려야 될까? 아니, 그러니까 뭘좀 어떻게 제가 지금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는 내가 몸이 좀안 좋을 때가 아니고 괜찮을 때라 적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 상담으로 했으면 내가 또 연락을 드렸던 거죠. 그 내가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좀 이제 자식들이나 보려고 그러는 거죠. 아빠 그냥 치료 잘 받으셔요. 밖에 땅은 병원에 나와가지고 밖에 땅은 내디딜 수 있게는 보인다만 나는 솔직히 아빠 명이 길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뭐 병원에서는 시한부를 내렸을지 아닐지 나는 솔직히 모르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오래 가지는 못하실 것 같아, 아빠. 그러니까 다시 뭐 재발이 됐든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바깥에 땅을 밟았다가도 다시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 수준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아빠 하시고 싶은 거 밖에 땅을 밟았을 때다 하시고 이거는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아프면은 뭐 신약도 한번 써볼게요. 막 병원에서 이런 말 하잖아. 근데 나는 어쨌든 재발이 됐든 뭔가 더 퍼지든 밖에 땅은 잠시 밟을 수 있다마는 그 시간이 아빠한테는 굉장히 짧게 느껴질 거야. 1년이 뭐 하루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식단은 좀 하세요? 식단 그 조절 같은 거. 병원이니까 식단 조절을 하죠. 나와서도 그거를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단 조절을 하셔야 되는 분이다. 가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아빠, 내가 아빠 하고 싶은 거 하셔요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 와중에 식단 조절은 또 같이 하셔야 되기는 하시는 분이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아빠, 뭐, 물약 같은 거 먹는 것도 있어요? 아니, 물량은 없지. 없어?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내가 뭔지 콕 집어줄 순 없지만은 아빠한테 물약이 조금 들을 수도 있는 그 이제 약이 잘 들어요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게 물약 종류라고 나는 보이거든. 그뭐닌 거에 투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먹는 약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물 종류라고 보여.
혹여라도 그런 어떤 약을 써봅시다 하면은 쓰라고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요? 숨쉬기 조금 힘드셔? 아니, 좀 그래요. 숨이 좀 가쁜 것뿐이요.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조금 지금 그 이제 기운으로 우린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그걸 저거 하니까 좀 검사를 신청을 했었고 내가 그 갈라고 그랬던 건데 갑자기 이래 놓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좀 이상해서 문자로 전화 상담했으면 했는데 마치 이렇게 또 다시 연락이 되네요. 사자는 올랑말랑한데, 그러니까 당장은 어떻게 안 된다라는 의미랑 똑같아. 근데 사자가 오기 전에 원래 먼저는 조상이 오기도 하거든요. 조상은 이미 여러분이 떠 계셔요. 아니 그렇게 천대제까지 다 해서 보냈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 왜 사람이 이제 많이는 못살것 같다 하면은, 조상들도 먼저 들어선다고. 자정사자가 오기 전에 내가 아는 얼굴이 먼저 와요. 근데 그 아직까지는 그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뭐, 아빠가 직접 봤다 이 소리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봤을 적에 그분들이 먼저 보인다. 그러면은 자정사자가 하나가 오던 둘이 오던, 어쨌든 따라올 거는 분명하겠구나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아빠. 천도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무슨 말씀인지. 열심히 치료 받으시고, 아버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